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로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드는 두 개의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영지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에 강경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호하고 강경한 것이었을까?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입니다.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에서 넘어왔고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인들, 그 헬라 철학을 신봉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목숨을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초대교인들을 이제 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일이고,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었는데, 왜 같은 처지인 유대주의자들과 사투를 벌인 것일까요? 예,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의 진술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 비록 인정받는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과거의 율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그 특권과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율법으로 복음을 다시 가두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율법을 버려야 할 것인데, 아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과거에 신봉했던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다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단 율법이나 헬라 철학으로만 예수님의 복음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헬라 철학은 나름의 정당성과 논리가 있고 훨씬 고도의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개인의 생각이나 또는 어떠한 특정한 이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두는 경우,
그런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현세적인 복을 얻겠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기복신앙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돈이나 복으로 가두는 일입니다. 창조과학회 있죠?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신실하게 믿는 과학자들이 만든 것인데, 과학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름 타당한 면도 있지만,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설명하려고 두니까 무리수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로 복음을 가두고 있고요. 종교 행위, 많은 목사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복음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 아시죠? 그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내내 가장 측근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네. 그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안중근 의사가 가졌던 그런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은30에 판 것은 돈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근 으로 발에 붓고 그 머리털 싸자 가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다. 예.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그 혁명 사상으로 가두려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만난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함과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나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한다는 그 판가름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나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과 태도가 혹시 복음을 가두고 있지나 않은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나름의 논리,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둘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들의 각 다양성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성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보완하게 되며 서로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이브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 남편과 아내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목사의 말대로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회귀시킬 때 그것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양성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는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오늘날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루스드라 출신인데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성품의 청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도우며 맨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부르면서 가장 신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큰 문제가 막 일어나자 누구를 보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왜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갔으면 좋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주거라. 그런데 그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선교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사된 자라는 설명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열심히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언제까지? 병을 얻어서 죽기 직전까지요. 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하거라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은 나름의 의도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돈 버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의도, 또 그들을 빌립보로 보내는 의도, 나아가서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돕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도 등등 다 의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 사람의 의도를 알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알려고 그럽니다. 혹시 꿍꿍이 속이 없을까? 알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스스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그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위로를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언뜻 들으면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 가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 또한 그런 의도로 이러한 글들을 썼다라고 하면은 빌립보서는 성경에 채택될 리가 없습니다. 예.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죄, 무슨 나쁜 짓을 하다 남한테 해를 끼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 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곧 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방향, 때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관역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는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말하는 관역이 옳은 관역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10월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한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죄,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할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에 특정 교회에서는 속죄 헌금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판 면죄부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공짜로 주어진 속죄에 대해서도 헌금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냈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곡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공적 사상 때문입니다.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면 공적이 쌓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주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도 남을 공적이
쌓인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해.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공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성 프란시스는 아주 신실한 성도죠, 그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평생을 청빈하게 또한 겸손으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외된 이웃, 정말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성 프란시스가 100만큼의 공적을 쌓고 자신이 천국 가는데 1만 쓰고 99를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나머지 99의 공적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교회가 관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가 된 것은 뭐냐면,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 교황은 그 베드로의 직속 후계자다. 그러므로 교황과 교회가 그 공적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인들도 그 같은 공적을 크고 작게 남겼고, 교회는 성인들의 그 남긴 공적들을 면제부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썼고, 물론 떨어진 콩고물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가톨릭을 비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개신교회는 훨씬 더 심합니다. 개신교회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있죠. 목사로서는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교회의 신뢰도는요, 그 문제가 많다는 대기업보다도 낮고, 목사의 신뢰도는 신부님이나 스님보다 훨씬 낮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종교로 무려 57%가 기독교를 지목했습니다. 12.7%는 불교, 가장 낮은 것은 가톨릭 2.8%밖에 안 됩니다. 요번에 교황 다녀가시고 나서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올바른 신앙,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개신교의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 종교개혁의 주요 모토가 세 가지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제들이다. 정말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다시 자기만이 제사장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예배, 기도, 성경책, 말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왜곡하고 가두고 조작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공적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나서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건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오늘 기도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 본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고 그 가는 길이 더디다고 할지라도요, 다시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랑과 창조입니다. 사랑과 창조. 뭐 창조 경제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것. 예. 그리고 그 기조는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예. 둘째, 세상이 아무리 예측할 수 없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암담함, 그 원인은요,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같으나 미세한 것 같으나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의도를 가지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지면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의 그 증언을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작은 결정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다가 다시 죽게 되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았으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바리새인 자신을 불러세워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살 길인 예수님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이며, 유대주의자나 영지주의자와 같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소란케 하고 교인들 간에 불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도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 길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올바로 신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예. 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곧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진실입니다. 헬라어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일리크리에네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태양빛으로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금이 안 간 유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태양빛으로 이렇게 보면 금이 간 것이 보이죠. 그죠? 예.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경쟁력, 외모, 재산과 배경, 학벌, 정직과 성실, 통찰력, 재능, 의지력, 용기 등등 수많은 것들이 나열됩니다. 여러분, 부의 세습? 막 그런 것 같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 모든 스펙트를 능가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네. 에일리 크리에네스. 진실이 최고의 병기입니다. 네. 언제나 예수님의 완전 무결한 빛 아래서 나는 왜 이것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을 뽑습니다. 그죠? 같이 일할 동역자들을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숨은 의도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고 할지라도 첫째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도와 목적도 예수님의 완전무결한 빛 아래서 밝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의도가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서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많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행하면서도 그게 끝내는 알고 보면은 죽을 길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타락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것이란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무리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대는 진실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너는 진실한가 물으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 교인들은 목사를 향해서 그대는 진실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묻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실하십니까? 라고요. 이러한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대는 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예, 성실과 정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 한 지 6개월 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네,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목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실할 때만이 내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진실할 때만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우리들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제 생각, 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동의를 하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진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진실로 나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마련하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따로 꼬불쳐 두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그 뜻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 맨 처음에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간호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것도 베풀고도 넘칠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급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려 알아서 그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되게 하시며 그 진실이 모아져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 땅이 곧 에덴 농산이 되는데 힘을 모으고 일조를 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내 주장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